녹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저는 현재 지금 최성고등관 고등학교 1학년 메이저 레벨을 담당하고 있는 김보민이라고 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1년 동안 내신을 같이 진행하게 될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따 제가 시간표를 설명드릴 거지만 그 시간에 맞춰서 학원으로 이제 등원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프라인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요.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할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3월 2일에 곧 입학을 하고 총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내신 시험이 총 10번의 시험이 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1, 2, 3학년 모두 합쳐서.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가장 첫 번째 시험인 중간고사를 앞두고 저와 함께 내신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현재 중학교 때까지만의 내신의 스타일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아직 고등학교가 스타일이 어떤지를 잘본 적이 없고 자세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그다음에 또 난이도가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보송고는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이제 보시고 출제를 하시는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학교 때는 시험이 거의 암기 위주였어요. 솔직히 고등학교 시험도 암기가 아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중학교 때는 정말 암기 위주로 그리고 시험 기간에만 바짝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들도 많았을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 많았을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똑같은 내가 했던 방식대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리고 그와 비슷한 준비 기간 예를 들면 벼락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등학교 내신을 딱 맞닥뜨렸는데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아닌 거죠. 내가 원래 받았던 점수랑 너무 다르니까 나 지금 실력이 줄었나? 라고 생각을 하거나 내 실력이 줄었나? 아니, 내가 못했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만큼 준비를 덜 하고 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불성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있어서 고등학교 내신이 중학교 내신과 가장 다른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꾸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중학교 때는 뭐 외부 지문까지 많아봐야지. 그리고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외부 지문까지 해서 한뭐 15지문? 20지문? 막이 정도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일단 난이도도 지문 자체의 난이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같은 지문의 수라고 하더라도 내가 공부하고 익혀야 될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내신에 비해서 훨씬 더 꾸준한 기간을 가지고 더긴 기간을 가지고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내신은 기본적으로 6주에서 7주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갖습니다. 그게 고등학교 내신의 가장 큰 특성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암기. 뭐 중학교 때도 당연히 암기를 하지만 고등학교 때도 역시 어느 정도의 암기가 필요하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암기는 정말 막 하나하나 전부 다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외워라 이런 암기가 아니고 최대한 많이 봐서 그 내용을 머릿속에 익히고 눈에 문장 자체를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사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세 번째가 바로 평소 실력입니다.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실력. 내가 중학교 때부터 얼만큼 공부를 해오고 이 정규 수업을 통해서 또 방학 동안 얼마나 준비를 해왔는지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내신이 아닐까 싶은 게 선생님들께서는 어쨌든 변별력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를 내고 그다음 킬러 문제를 냅니다. 서술형 같은 경우에 그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저와 물론 준비를 하겠지만 그 위에 돌발적으로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어야지 점수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를 할수 있는지 그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목차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내신 경향을 분석하고, 그다음 영역별 비중이 어떤지, 어디에서 시험 범위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대표 유형은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을까 하면서 저랑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맞춰서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각각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4번, 5번이에요. 1, 2, 3번은 저랑 같이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나올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4번, 5번은 저랑 같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따서 대비를 할까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성고의 내신 경향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도성고는 시험 범위가 특징이 다양합니다. 뭐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과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독해 부교재를 선생님께서 3월에 입학을 하시면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영어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 거기서 출제되는 문제가 이제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문이 4회에서 5회 정도라서 한 20에서 30개 정도 지문을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듣기가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다행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듣기가 굉장히 어렵게 내기가 힘든 거기 때문에 점수를 따기에는 엄청 유리한 부분인데 듣기는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진 게 도성고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출제를 하시냐? 선생님들이 어휘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제가 정규 수업을 할 때도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 영어는 단어가 전부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항상 단어 시험 강조하고 구두 시험 강조하는 이유가 어차피 내신에 가서도 그리고 나중에 수능을 볼 때도 어휘가 전부이기 때문에 어휘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출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어법 비중이 꽤 높습니다. 많아봤자 높은 학교가 거의 20% 정도가 되는데 도성고는 때때로는 선생님께서 30% 정도의 점수로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30점 정도가 어법에서만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법을 소홀히 하면은 내가 30점을 그냥 날려버릴 수 있다. 그래서 어법을 굉장히 튼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밑에 써 있는 거는 어휘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어법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뒤에 가서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그럼 이제 내신 대비 전략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성고는 어법이 굉장히 많이 나온 학교이기 때문에 어법 실력을 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변형 문제로 저랑 같이 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어, vocabulary의 vocabulary의 수준이 굉장히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끔가다 영영풀이까지 맞춰라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같이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도성고는 이제 영역별로 그다음에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말씀드릴 건데 아까 교과서가 2과 그다음에 독해 불교재가 4에서 5회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비중이 거의 비슷해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교과서의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학교를 보시면 근데 도성고는 선생님께서 거의 반반으로 출제를 해서 이 말은 뭐다? 내가 교과서도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독해 부교재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성고의 교과서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살짝 좀 난이도가 있는 학교라서 조금 더 열심히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교과서까지. 자, 그럼 이제부터 가장 궁금해하실 대표 출제 유형을 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어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법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30점 정도가 어법에서 나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탄탄한 어법 기본기 없으면 고득점이 조금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학습을 하시면서도, 그리고 지금 정규 수업을 들으면서도, 지금도 선생님들께서 문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 열심히 따라가 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기본으로 쓸려 있는 메인 어법 위주로 시험을 내주시고, 부교재의 경우에는 어법의 범위가 넓습니다. 부교재 자체에 들어있는 그 지문 자체에 들어있는 그 어법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요. 다양한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학습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대표적인 보성고의 대표, 다답형 문제입니다. 즉, 모두 구르시오예요. 제가 오늘도 이제 아이들이랑 수업하면서 말했는데, 틀린 것을 그냥 고르시오와 두개 고르시오와 아니면 이 모두 고르시오는 난이도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냥 틀린 것을 하나 고르시오는 난이도가 가장 낮고 두 개에서 뭐두 개를 골라라, 세 개를 골라라
라고 숫자를 지정해 주는 것과 모두 골라라는 정말 다르죠. 모두의 개념은 2개에서부터 5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씩 꼼꼼히 보셔야지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답이 2번과 4번과 5번이었는데 내가 만약에 5번을 놓치고 2번, 4번만 찍었다. 그러면 이거는 아예 점수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식이기 때문에 모두 고른 건 전부 다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업을 폭넓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시험을 보시면서. 자, 두 번째 역시 어법상 모두 고르시오인데 이거는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틀린 게 1번이 틀렸죠? Especially, 특히나, 콤마 뒤에부터 시작하시죠. Especially, those act. 그러한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we find annoyed. 우리가 짜증났던 행동,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행동이 annoying입니다. 그래서 얘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오는 거고 얘가 오형식 여기에 빠진 목적어는 바로 앞에 있는 이 act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행동, 감정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ing를 annoying이라고 해주셔야 했던 문제. 그래서 1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또 틀린 게 5번인데요. 정말 정말 제가 항상 정규 때도 강조하지만 관계대명사 절대 절대 반드시 필수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앞에 something이라는 선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가 동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아 얘는 관계대명사를 써야 한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썼는데 what은 앞에 선행사가 없을 때 쓰는 관계대명사고요. 선행사가 있으니까 특히나 thing, ing로 끝나는 거니까 관계대명사 대수로 고쳐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 5번 이렇게 1번과 5번 둘 다에 마킹을 하셔야지 점수를 딸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선택형인데, 선택형. 옳은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래서 마치 어휘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어법인 이런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보시면 얘는 뭐냐면, 뭐가 특징이냐면, 본문이 변형이 되어 있다. 원문은 콤마하고 메이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분사구문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펴냐. 분사구문이니까 우린 열심히 외웠을까? 아, 얘 분사구문이니까 접속사 주어 동사로 펴야지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답은 2번이었어. 이 접속사 대신 접속사 플러스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하는 이제 관계대명사로 바꾸자. 그래서 얘는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할 때는 단한 번도 이 지문 자체에서 보지 못했던 건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내셨고요. 그리고 원문은 made잖아요. 여기서 만들다의 의미를 가진 메이드를 쿡이라고 동의어로 변형을 하셔서 출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딱 처음 본 순간 내가 외운 거랑 다른 거죠. 내가 열심히 암기를 했는데 내가 암기한 것과 다르다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1차 당황을 하고 그 다음에 딱 봐도 아 얘는 어법이구나라는 생각에 또 당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법의 기본이 뭔지 주어동사 다음에 콤마가 있으면 접속사 주어동사가 온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그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없이는 암기만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험이 고등학교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법이 이제 또 서술형으로 나와요. 제가 이제 지금 노란색 친 부분이 문제에서 보시면 어법상 틀린 문장을 한개 찾아라. 시험에서는 이제 노란 부분이 없는 거죠. 그냥 전부 다 이렇게 하얀색 지문으로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노란색으로 밑줄을 쳤고요. 한 개를 찾아서 바르게 고쳐라. 따지고 아니고 고쳐진 문장을 전체를 전부 다 써라. 이렇게 해서 약간 학생들이 힘들게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틀린 문장이 뭔지를 하나씩 다 보겠죠. 근데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보이긴 할 건데 이 문제도 굉장히 사악한 문제인 게 틀린 부분이 어디냐면요. It is not easy. 여기 앞에 for 얘가 없어요. 이 단어 하나가 없어서 이게 틀린 문장이 됩니다. 이 who는 의미상의 주어,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for부터 워커까지가. 근데 이 부분이 없어서 이제 틀린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에다 집어주니까 여러분들이 아하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지만 이걸 만약 막상 시험 기간에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얘를 맞닥뜨렸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이 손발이 떨리고 정말 긴장이 되고 멘붕이 올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내용의 흐름을 파악한 뒤에 그 다음에 하나하나 중요한 메인 어법이 뭔지 이 문장에서 중요한 메인 어법이 뭐였는지까지 꼼꼼하게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조건에 꼭 맞춰서 쓰셔야 돼요. 한개 찾아서 바르게 고친 후까지 보고 답을 그냥 for이라고 쓰면 절대 점수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주어진 조건까지 꼭 확인하는 습관, 시험 볼때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꼭 봐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휘인데요. 어휘는 어휘의 대부분의 유형이 거의 수능형 유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쓰임이 무엇이냐를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이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그것이 맞냐 틀리냐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보성고만의 특징인 유형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따가 같이 보실 거고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 이제 어휘 변형을 낸다고 하면은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동의어로 내거나 반의어로 내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특정 어휘에 있어서 동반이어 표현을 철저하게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저랑 다 같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때때로 영역풀이까지 아까 나온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영역풀이까지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역풀이 문제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ABC 각 밑줄 친 부분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 가장 대표적인 수능형 유형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셨냐. 보시면 여기 reflective와 emotional. 얘는 서로 비슷한 의미. 그 다음에 B, preposition. 그 다음 predisposition. 저랑 같이 어원 수업할 때 많이 하죠. dis는 반대 의미다. 그래서 얘는 반의어로 출제를 하셨고. 그 다음 C도 역시 dis를 붙여서 반의어로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문을 암기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다. 원문이 어떤 식으로 쓰여 있는지 당연히 여러 번 과외독을 통해서 눈에 익히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동반이어 학습. 사실 이게 전부예요. 어휘가 제가 전부라고 말씀드리는 건 동반이어 학습이 전부거든요. 얘 반이어는 뭐지? 얘 동의어는 뭐지? 이걸 하나하나 꼼꼼히 생각하시면서 이제 학습을 하시는 거. 특히나 어려운 단어 위주로, 내가 모르겠는 단어 위주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얘는 문제가 뭐냐면 어휘인 척하는, 어법인 척하는, 표현인 척하는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this is 다음에 들어갈 표현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해서 답이 this is because였습니다. 사실 this is why와 this is because의 차이는 this is why는 뒤에다가 결과가 되는 사건을 붙여놓고 this is because는 this is because 뒤에다가 사건의 원인이 되는 걸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답이 this is because가 답이었고요. 얘를 만약에 이 연결사까지 외웠다면은 이제 쉽게 풀수 있었던 문제인데만, 만약에 내가 연결사를 못 외웠다. 그러면 어떻게? 내용의 흐름을 익히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 앞에 있는 사건이 결과고 뒤에 있는 사건이 그거에 대한 원인이었지를 캐치를 하시고 3번을 체크하실 수 있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도 나오거든요. 이 nearly exclusively가 가장 적절한 밑줄이냐. 그래서 단어 삽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보성고만의 특징인데요. 문장 삽입이 아니라 이 표현을 가장 넣기에 적절한 게 어디냐. 그래서 얘도 역시나 가장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3번이었고요. 사실 암기가 되어 있었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얘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의미 파악. 오히려 우리말 뜻을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를 합니다. 이거는 수능형 유형은 아니고요. 보성고만의 특별한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A, E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석하지 않은 것, 정말 말 그대로 어휘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여가지고요. 답은 3번이요. C예요. Suppose는 예정된이란 뜻이라서 갑작스러우니 틀렸던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B에 오늘 저랑 같이 했는데 urban이라고 하면은 도시의 의미죠. 도시. 여기서는 농촌, 시골 해서 rural이 농촌, 시골의 의미니까 얘는 2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 안에 있는 어떤 표현이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 문장 자체가 해석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이런 한글 우리말 파악
하는 어휘 시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나 아까 말씀드린 영영풀이. 여기 보시면 답이 내가 학생들이 딱 봐도 대충 단어가 어려울 것 같은 것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답이 4번인데요. 4번의 impotence는 답이 무력, 무기력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having great effect, value 해서 오히려 반의어 뜻을 써놓은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근데 이거 제가 지금 이 뜻을 알려드리니까 이걸 고를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내가 importance의 뜻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멘붕인데 또 단어 뜻도 영영풀이도 하나하나씩 해석을 해야 되니까 시험 시간에 굉장히 당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와 영영풀이도 모두 다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마지막 서술형. 영영풀이가 이제 서술형으로 나와요.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아래 이 풀이를 참고해서 얘에 해당되는 답을 여기다 써 넣어라가 특징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주어진 지문의 정답 어휘인 rules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를 외우지 않았다, 암기를 하지 않았다, 내가 다독을 해서 흐름을 이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안 보이는 거죠. 답이 이 안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얘 답은 rules였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암기가 어느 정도 필요는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서술형. 서술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서술형은 뭐 어휘 빙판, 뭐 어법 고치기, 그 다음에 영작, 그 다음에 요약하고 뭐 어형 변형해서 영작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서술형이 배점이 하나당 뭐 6에서 8점까지 가는 굉장히 높은 문제라서 킬러 문항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도성구는 이런 식의 문제, 어법을 물어보는 문장 전환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The cleaners are too small to가 써있죠. 그래서 얘를 so로 해서 so that, can't로 바꿀 수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빨간색 부분을 전부 다 쓰셨어야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가정법이죠. What is not for? 얘는 without이랑 같은 뜻. without. 근데 얘는 이제 한 단어니까 조건이 뭐였냐면 두 단어로 쓰시오. 그러니까 얘를 but for 해서 but for 가정법으로 붙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교과서의 메인 어법이어서요. 이걸 푸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메인 어법만 열심히 학습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휘 배열 영작, 빈출이라고 써있죠. 이거를 한 시험당 거의 세 문제 정도 내세요. 이런 유형의 스타일을. 그래서 보시면 말 그대로 아래에 쓰여진, 그러므로 설문조회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돼 있다, 여기까지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아래에 빈칸에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서 이렇게 빨간색 부분으로 쓰시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다. 이제 말로는 쉬운데 학생들이 막상 통 문장을 영작하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도성구가 이런 시험을 많이 낸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걸 전부 다 하나하나 준비할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우리말로 자세히 서술하시오. 정말 말 그대로 이 문장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였어. 그래서 얘는 교과서에서 출제된 거라서 저희는 이제 교과서를 가장 처음에 학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교과서를 되게 굉장히 두텁게 할 예정이라서 이 부분도 어려움 없이 쓰실 수는 있었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빨간색이 쳐진 부분으로 전부 다 똑같이 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유사하게 이 말이 뭔지 자세히 설명하여라 이런 식의 우리말 서술형도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우리말로 이해하는 것도 역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별을 쳐놨죠. 얘가 별을 쳐놓은 이유가 이게 정말 킬러 문항의 대표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킬러 문항이라서 얘 문제 때문에 만점이 나오지 않았던 시험입니다. 작년 2학기 기말고사였고요. 여기 보시면 A는 본문, 원문과 똑같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썼어요. non-human이라고. 근데 B가 틀렸던 게 뭐냐면 원래 원문은 differences가 아니고 여기가 variations였어요.
사실 이 부분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동의어니까 이 정도는 이제 변형을 할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B의 답도 원래는 variations였어.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 외웠어. 나 여기 외웠어. 이거 원래 variations인데 동의어인 difference로 바꿨네. 근데 밑에도 variations였는데 그럼 얘도 difference로 바꾸면 되겠다라고 봤는데 주어진 철자가 T였던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왜 difference인데 T가 왜 나오지? 분명히 얘네 둘은 단어가 같은 거였는데 얘 답이 뭐였냐면 도즈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도즈는 앞에 있는 difference를 받는 대명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거를 캐치하시고 아이들이 얘랑 똑같은 걸 외웠을 테니까 그럼 앞에 D를 쓰면 똑같이 쓰겠지라는 생각에 얘를 대명사라고 바꿔놨는데 아이들은 대명사를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T로 시작하는 different와 동의한 의미들의 단어가 뭐 있는지를 생각하느라고 아무도 만점을 맞지 못했습니다. 이 비 도즈를 채워놓지 못해서 도즈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 이미 대명사할 때 여러 번 언급되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꼬셔서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제 자기의 평소 실력이 어느 정도 중요하죠. 자기가 어법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평소 실력이 중요한 이유도 이런 킬러 문제에서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상위 등급으로 가는 되게 중요한 발판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짜서 대비를 할지를 이제부터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의 최선어학원의 플로우는 4-step 시스템이어서요. 총네 가지 단계를, 굳이 단계를 나누면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벽 분석. 제가 지금 이렇게 기출을 분석하고 그 기출 분석을 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저랑 여러분이랑 같이 할 몫이고요. 여기서부터 암기를 하는 것은 이제 제가 도와줄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몫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영어는 기본이 단어이기 때문에 단어 암기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어 의미를 알고 파악한 이후에 그다음에 본문 암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도 열심히 외우시고요. 부교재도 열심히 외우시게 될 겁니다. 제가 같이 옆에서 하나하나 플랜 다 짜드릴 거니까 어떻게 할지 너무 막막해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본문 암기가 된 이후에 내가 암기가 된게 맞나 아닌가를 빈칸으로 한 번씩 단어를 그 부분을 채워 넣어 보면서 한번더 암기를 할수 있게 복습을 할수 있게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법 어휘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어법 어휘까지 풀어볼 수 있도록 이따가 뒤에 자료 있으니까 그때 한번더 봐주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문장 삽입과 순서 배열입니다. 얘가 제일 중요한 이유. 뭐냐. 학생들이 이 부분에 이제 이게 지금 딱 정확하게 단계별로 되어 있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이 정도 가면은 이제 학생들이 나이 정도는 외웠는데 이 문장 삽입 순서 배열까지 해야 돼? 귀찮게? 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신을 할 때. 근데 문장 삽입과 순서 배열이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교재의 지문이 20에서 30개 정도예요. 그러면은 20에서 30개를 하나하나 절대 다 완벽하게 외우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영어만 할 것도 아니고 수학, 과학, 국어, 그다음 기타 과목들 할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영어만 오로지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오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20개, 30개를 하면서 가장 베이스로 암기,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건 전체 내용의 흐름. 이 지문이 무슨 내용이었지? 이 문장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왔었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흐름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좋은 게 5번, 6번 문장 삽입과 순서 배열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암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그럼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학교 스타일, 고성고 스타일에 맞춰진 변형 문제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완전 중요한 서술형 대비 문제까지 풀 거고 거기다가 이제 기출 문제. 여기서 말하는 기출문제는 물론 당연히 보성고 고등학교 기출문제, 보성고등학교 기출문제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성고랑 같은 교과서를 쓰는 학교, 그 다음에 같은 부교재를 쓰는 학교들에서 이미 기출된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풀면서 이런 지문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었구나 라는 것까지 같이 우리가 풀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직강은
수업 그 시험 바로 직전 날 여러분과 저가 제가 같이 만나서 이제 파이널로 수업을 하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가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내신 자료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단계가 이제 교과서도 있고요, 부교재도 있고, 자 학교에서 만약에 외부 프린트가 들어간다면 외부 프린트까지 제가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듣기는 안 들어가니까 듣기는 패스하도록 하고요. 자, 얘는 뭐냐면 이제 학생들이 정말 정말 좋아하는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하나 이렇게 다 컬러로 여러분한테 다 제공이 됩니다. 책으로. 그래서 문장 문장당 중요한 표현, 뭐 중요한 어법, 그리고 내용상으로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이제 YBM 한이거든요. 그래서 YBM 한 여러분 거를 이제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vocabulary에 대한 이제 이해도 있고 뭐 동의어 표현들도 이렇게 다 알려드리고요. 때때로는 이렇게 영역 풀이까지 전부 다한책 안에 미니북으로 여러분께 이제 제공이 됩니다. 시험 2주 정도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동하면서 뭐 어디 가면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볼수 있도록 미니북까지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글씨도 굉장히 예쁘게 써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는 교과서였고요. 물론 독해 부교재도 전부 다 있습니다. 독해 부교재, 듣기가 들어가는 학교는 듣기까지. 그 다음에 또 모의고사가 들어가는 학교는 모의고사까지 해서 전부 다 이제 손필기본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단계가 단어 암기. 그래서 단어부터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본문 암기를 하고, 그다음 내가 본문 암기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빈칸으로 체크를 합니다. 빈칸 체크하고, 그 다음에 어법, 어휘 잘 외워져 있나, 잘 내가 알고 있나를 또한번더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법 어휘 2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학교가, 우리 학교가 다답형으로 문제가 많이 낸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애초에 처음부터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어법, 문맥상 어색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오류가 한 문장에 2개 이상이니까 2개인지 3개인지 4개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풀면서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도록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장 삽입 짱 중요, 그 다음에 순서 배열 짱짱 중요,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중요하니까 이 부분까지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학습을 다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암기가 되면 그 이후에 예상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 변형 문제, 그리고 이렇게 서술형 대비까지 모두 마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1회독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거를 어떻게 6주, 7주 동안 할수 있냐? 아까 말씀드렸죠? 6에서 7주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달려갈 거기 때문에 당연히 플랜까지 여러분께 짜드립니다. 그래서 노트가 따로 나가요. 내신 노트가 따로 나가면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매 주별로 제가 짜드리는 플랜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뭐 교과서 몇 과를 쓰기 테스트했고, 구두 테스트를 했다. 뭐. 빈칸했고, 어법했고, 문삽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스스로 체크를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체크가 되어 있는지 제가 더블 체크로 한 번씩 더 체크를 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플랜에 맞춰서 잘 관리가 되고 있나까지 제가 다 같이 공부를 같이 할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주차, 2주차, 3주차 뒤로 넘어가서 4주, 5주, 그다음에 6주, 그다음에 대부분 7주차에 시험을 보게 되어 있어요. 학교 일정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6주가 기본이고, 뭐 7주보다 넘어가면 7주 넘어서까지 이제 수업을 계속 할 예정이에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7주까지 플랜을 완전히 다 전부 다 딱딱딱 제가 짜 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한 거, 여러분들 이미 선생님들께서 공지가 나가셨을 테지만 보성고는 이제 4시간, 2시간 수업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 그 다음 목요일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해서 일주일에 총 6시간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 15일 화요일부터 개강을 하니까요. 제가 707호에서 이제 수업을 할 겁니다. 707호로 여러분들이 오시면 되고요. 이것은 이제 작년 1학기에 고등부 성적 우수자 명단인데요. 총 합쳐서 132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132명이 1등급, 2등급이었는데, 저의 바람은 이제 우리 보성고 학생들이 저와 함께 학습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여기에 자기 이름을 올려보는 것.
그래서 자랑스러운 1, 2등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달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저만 잘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고 항상 암기, 제가 해준 내드린 숙제만 열심히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잘 따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채팅이나 아니면은 마이크를 켜고 질문을 해주세요.